그리고 오늘부터 오답 노트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유형편에 있는 문제들을 틀린 것들을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정답 맞추셔야 돼요. 선생님이 밴드를 개설을 할 거예요. 아시죠? 밴드? 네이버 밴드 있죠? 그걸 딱 개설하면 오답은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날 미션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그 유형편 숙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노트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찍어서 올리시고 안 찍으시면 내가 집 앞에 맞춰야 돼. 자, 유형편 페이지 7페이지 16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빵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 세제곱에 대한 1 마이너스 x 6제곱. 자, 얘 구하래. 야, 얘 딱 꼬라지가 분수구조 아니야. 구하라고 하는 거 먼저 보면 x제곱분의 1에 하트로 뿅뿅 뜯으시면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x 세제곱 이거네요.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하세요. 뭘 이용해서? 얘 어떻게 하는 거지? 양변을 x로 나누시는 거죠? 양변 나누기 x 주시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2는 우변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너를 이용하여 너를 구하세요. 그죠? 너를 구하시고. 자, 16번을 모르면 뒷방맹이 맞아야 돼. 이제는 어려워. 까다롭지. 까다로운데 뭐야? 식상한 문제. 그렇죠? 까다롭지만 식상한 문제. 자, 출발합시다. 널 구하시려면 얘를 그냥 제곱하시면 끝나죠. 1단계 양변 제 제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뒤에 거부터 x제곱 가운데 거 마이너스 2에 곱하기 앞뒤니까 얘만 남죠? 는 우변 제곱한 거니까 4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6이더라. 끝. 두 번째 문제. 요 조건 구합시다. 얘는요, 우리가 보통 얘가 헷갈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열고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해서 널 구하는 걸 조금 새로 갑시다. 얘를 보시면 곱셈공식의 변환을 이용하셔도 되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a세제곱에 마이너스 b세제곱에 대한 인수분해는 했나? 아직 안 했나? 곱셈 공식의 변환만 했나? 아, 그냥 안 했나? 헷갈려. 아, 그러네요. 곱셈 공식의 변환만 했네요. 그럼 곱셈 공식의 변환을 이용하시면 되고 얘는 a 빼기 b를 뭐 해서? 세정표요. 그러고 나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나와요.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 순서상 a 세제곱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거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아이고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가 나와 얘한테. 근데 나는 느는 기준으로 양쪽 균형을 맞출 건데 너랑 너는 양쪽이 똑같은데 얘가 쓰잘데기 없는 애였으니까 뒤에다가 얘를 죽이면 되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쓰셔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써야 되죠. 다시 말해서 얘는 플러스 3 a제곱 b 마이너스 3 a는 b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안 쓰죠. 얘네는 3 ab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묶어서 3ab 가늘고 a 빼기 b. 자, 한 번 더 써볼게. a 세제곱에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에 대한 세제곱에 마이너스 3 똑같은 과정에 의하시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구조적 이해를 좀 하시고 암기를 하세요.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묶이고 플러스고요. 플러스일 땐 플러스 플러스로 묶이고 마이너스로 연결해요. 외워야 돼. 알았어? 얘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요거 볼게. 이 부분.
x 세제곱의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을 세제곱 정리를 하시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는 연결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삐리삐리인데 3 곱하기 삐리삐리 하면 1이야. 그럼 생략하시고 아 의미상 쓸게. 이렇게 될 거고 괄호 열고 x에 넣어. 빼기면 빼기면 빼기라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얘네는 약분이니까 이제 집어치우시면 돼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 2죠? 그러면 8, 2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약분 약분의 곱하기 너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집어넣으시면 끝. 되셨습니까? 또 얘기할게. 외울 거 외워야 돼. 외우지 않고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기꾼이야. 다음 17번 좀 덥지 않아요? 나 약간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두피에서 땀방울 이렇게 소물소물 하면서 그 있죠? 머리 이렇게 간지러운 거 감고 왔는데 조금만 줄여도 되겠죠? 막 마스크 안 떠도 싶다고요. 그런 막 상상 머리통 안 떠도 싶다고요. 그 다음 17번이요 17번 플러스 y는 2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14 자 우리 의견은 야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을 구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5제곱을 보면 누구랑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1차와 4차가 만나거나 2차와 3차가 만나야 되는데 지금 몇 차가 있어요? 3차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든 우리는 뭘 구해내? 2차를 구해내. 너를 제곱하시면 2차가 나오죠? 1단계 저놈 새끼 양변 제곱하기 x제곱 y제곱 2xy는 4 난 이게 궁금하거든. 그럼 또 xy를 알아야 되지. 그럼 다음 단계 널 이용해서 너에 대한 구조를 볼 거야. 즉 얘를 이번에 세제곱할 거야. 세제곱 그러면 x세제곱 y세제곱 플러스 3 xy의 x 플러스 y 전개식 이렇게 순서 바꿔서 묶은 거예요. 는 좌우변 세제곱이니까 얘는 8 이렇게 되죠. 그럼 얘의 값은 14였고요 더하기 3 곱하기 내가 알고 싶었던 값에 곱하기 xy의 합 2는 8 되고요. 따라서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네요. 그럼 네모의 값 즉 xy의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막 굳이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막 넘기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14야 그럼 얘는 빼기 5야 빼기 6 어떻게 맞았네요. 14야 그럼 빼기 6이어야 8이잖아요. 그럼 얘가 빼기 6이려면 얘가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6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x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대한 그 값은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돼서 너는 6이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또 중요하지. 왜냐면 다섯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과 세제곱의 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바로 적용하려고 해서 흔들게 하지 말고 그냥 얘랑 얘랑 곱해. 그냥 x제곱 y제곱 3단계 건옴이랑 x세제곱의 y세제곱이랑을 곱해. 그러면 전개를 할게요. 너랑 너랑 만나서 x 다섯 제곱 y랑 y랑 만나서 y 다섯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싶은 놈이 나온 거고 그 다음 찌끄러기들 있잖아. x랑 y랑 만난 거 y랑 x랑 만난 찌끄러기들 있죠. 더하기 x제곱에 y세제곱에 플러스 x세제곱에 y에 대한 제곱의 구조가 찌끄러기가 있잖아. 는 자 얘값 얼마야? 얘값 얘값은 6이었고요 곱하기 14였고요 는 우리가 원하는 덩어리 답 플러스 얘는 꼬라지를 봐봐요. x제곱 y제곱에 그러면 y 하나 남고 x 하나 남죠. x 더하기 y 끝났네요. 얘 값은 얼마였어? 2였고요 요놈은 xy에 대한 제곱이니까 xy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돼.
괜찮죠? 만약에 이게 6제곱, 6제곱이야. 그럼 얘 제곱하는 문제고. 7제곱, 7제곱이야. 그러면 얘도 구하고, 어디 갔어? 요 놈을 또 제곱한 다음에, 4제곱이랑 3제곱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워도 됨요? 빠르지 않지? 빨라요? 조금? 차차? 어. 천천히 하면 되겠어요? 쉬운데. 좀 천천히 할게. 자. 꼭 다시 들어, 영상. 어디서 봐야 돼? 내가 지난번 영상 안 올렸어. 지난번에 찍었나? 내가 막 아 깜빡해 아마 뭐 안 찍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올리면 우리 단톡방에 선생님 올릴 거야. 그 유튜브 링크 주소 올리면 그거 딱 들어가시면 바로 딱 해줄 수 있어요. 다음 2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9고요 A 세제곱에 더하기 B 세제곱에 더하기 C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랬을 때 AB, A 더하기 B, BC, B 더하기 C, CA, C 더하기 A 이 값을 구해봐. 이렇게 시킵니다. 자, 잘 봐요. 아까 한 거야.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다 바꿔치기. ABA, A 더하기 B는 누구? 빼기 1에 빼기 C. 맞아요? 빼기 1에 빼기 C. 그러면 선생님 귀찮아서 잠시 한 줄 생략 좀 할게요. 는 다 이따구로 나올 거 아니에요? 뒤에 게 어떤 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쓰지 마. 그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뭘 쓰냐면 규칙을 봐. A, B 일단 뒤에 뭐가? 빼기 1에 빼기 C니까 A, B 말고가 오는 알파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규칙도 딱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꼬대기 C니까 앞으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준식, 준식이라는 말이 주어진 식이죠.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쓰자면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내면 마이너스 A, B에 C 더하기 1, 1 더하기 C나 똑같은 구조니까 빼기 이번에 BC가 오면 이번엔 뭐해야 돼? 없는 알파벳 쓰고 더하기 1이죠? 빼기 CA 그럼 얘는 B 더하기 1이 오셔야 되죠.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이렇게 만나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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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똑같네 그죠? 그럼 종합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3ABC 그리고 너네 둘 이렇게 만나면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럼 위의 목표는 ABC의 값과 ABBC CA에 대한 값을 구하시는데 얘는 이미 알았죠? 마이너스 9로 됐니? 그럼 우리는 야 ABC 구할 수 있겠어? 그죠? ABC 구할 수 있겠어? 너 딱 읽는 순간 뭐야? 세제곱에 대한 그 공식이 있었죠? 그거 쓰셔야 되죠? 세제곱 세제곱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열심히 강의해 드린 거 빼기 3ABC 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내가 알고 싶은 거고 는 얘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너의 값 아직 몰라요? 너의 값은 플러스 9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제가 마이너스 9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또 모르는 건 뭐야? 얘가 답인데 야, 얘를 알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그걸 알려면 요걸 알아야 되죠? 얘는 누굴 이용해서 구하면 돼? 얘네 둘 얘 제곱하면서 나오는 거죠? 됐어? 안 됐어? 어디? 저거 두 개인 거 일단 문제 조건
일단 요거부터 한 거죠. A 더하기 B 요 딴 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요 딴 거 보이는 순간 바꿔치기 하는 거야. 바꿔치기 했고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까지는 됐죠? 전개를 해봤더니 똑같은 애들이 3개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 ABC로 묶어보고 나머지 애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이렇게. 우린 이게 구하고 싶은데 얘는 조건에 있었으니까 오케이. ABC를 알아내야 답을 구하실 수 있죠. 여기가 답이니까. ABC는 하면 ABC는 얘를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ABC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이 빨간색으로 쓴 공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를 구해내야 되잖아. ABC를. 얘는 문제 조건에 있었고요. 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요. 얘 조건에 있었고요. 얘 알아야 되는 거고 얘는 문제 조건에 있었어. 마이너스 9였으니까 풀었어.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너 조건에 있는 너를 제곱하시면 공식 플러스 2 ABBCC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는 난 요거 알고 싶고 더하기 2의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8 따라서 넘어가시면 19 그럼 이 자리에 19 대입하시면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우리가 알고 싶고 눌렸죠? 괜찮아? 가보면 돼. 자, 다음 28번입니다. 1자리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합은 70루트입니다. 정육면체는 너 A 길이 B 첫 번째 조건 A 더하기 B가 5루트입니다. 그 다음 부피 나와있죠? 부피는 A 세제곱이 부피죠? B 세제곱 부피고요. 그럼 더한 것이 70루트입니다. 끝! 더할 건 없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겉넓이 합구하래요. 겉넓이는 A 제곱짜리가 총 6개 면이 있는 거니까 6 A 제곱에 6 B 제곱이 겉넓이겠지. 다 된 거 아니야? 안 해도 되죠? 넘어가도 됨? 어떻게 하는지요? 얘를 세제곱해보면 얘를 세제곱하면서 뭐가 나오지 여기서? AB의 값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너를 제곱해보면 얘랑 널 제곱하면서 나오는 구조에 의해서 A제곱, B제곱 구하실 수 있어요. 모르면 남아요. 크리스마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가족들은 이미 저 선생님 애기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떠나가지고요. 애기를 버리고 아빠, 형님 아빠가 갔다 올게 그러면 많이 벌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32번 재미없다. 32번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초 탄탄을 위해 를 자 선생님 이런 거 보면 자꾸 이거 쓰라고 그랬어요. 비모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머지 빵빵 이런 뜻입니다. 맞죠? 아니, 당연히 직접 나누기 하셔도 돼요. 이게 직접 나누기. x 셋 둘 ax 플러스 b 아니 6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b x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bx 뿅 빼 뚝 뚝 뚝 2x 플러스 a 빼기 b에 대한 x 플러스 6 플러스 2 여기죠 플러스 2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b 빼 뿅뿅 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가 나머지인 거니까 사라져야 되니까 사라지는 걸 생각해 보려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a-b가 얼마예요? 그치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여야 죽을 거고 동시에 6이랑 2이랑 또 어때야 돼? 똑같아야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되게 빠지면 끝 됐니?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 쓴 것처럼 하셔도 돼요 나머지가 0 그럼 짜짓기 하는 거 짜짓기 잘 봐요 여기서 우리 아까 했던 그 추출이라는 거 있지 그 느낌으로 하시면 돼 자 x제곱이에요 여기 뭐 와야 돼요? x 오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너 이미 끝났어 이렇게 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얘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치?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지울게 지우고 요 x 뽑고 나서 이제 하나 할게 x 세제곱 됐고요 얘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니까 플러스 2x제곱 네? 그리고 bx죠? 그럼 죽여 빼기 bx 이렇게 하면 아직 얘네들 남아있으니까 양쪽 균형 맞추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플러스 ax에 플러스 6 이런 구조야 이게 0이 아니야 왜냐면 아직 우리가 x제곱이고 여기도 아직 x제곱이니까 더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에서 또 더 뽑아 어떻게?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b를 뽑는다고 하면 여기 또 누가 필요해? 2x가 필요한 거예요 얘네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오오 미안해 2x가 아니라 2죠 2 이렇게 해주시면 얘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잖아요 그럼 플러스 2x로 없애면 되고 마이너스 아 플러스 2b였으니까 마이너스 2b로 없애면 우리 얘밖에 안 만들었거든 그럼 뒤에 나머지 거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얘네가 얼마예요? 네. 더한 게 0 헷갈린 친구들은 이게 지금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야 이런 방법을 자꾸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아까 선생님 풀어드린 것처럼 푸는 게 원래 맞는 방법이야 다음 36번 안 해도 되겠지 뽑아서 추출해서 하면 되는 아까 우리 했던 문제죠? 넘어갈게요 자, 끝났네
오답 노트용. 쉬운 문제 있어요. 응? 쉬운 문제 있어요. 뭐? 억지만 빼는 거야. 규칙이 그런 규칙. 자, 다시 얘기 드리자면 이제 오답 착즙 노트, 오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 착즙이야. 착즙 뭔지 아시죠? 착즙 좀 뽑아내라고. 뭘? 오답의 목표는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을까, 어떤 공식을 몰랐을까 해서 공식 정리도 필요하시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문제 풀어드리다 보면 야 이거 하려면 이 공식이 필요해. 아까 A, B, C가 나왔어. 그러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는 해서 이런 공식도 필요한데 그걸 내가 몰라서 틀렸어. 그러면 밑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그런 것도 정리해주시고. 아까 우리 구음 문제에서 구의 건너이나 구의 부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공식도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해한 뭔 말인지? 대충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판단이겠지만 내가 틀렸어. 근데 너무 단순 계산으로 틀렸어. 더하기 빼기 틀려가지고 틀렸어. 그런 거 오답 정리할 필요 없어. 알았어? 거꾸로 나는 안 틀렸어.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풀어줬는데 나랑 풀이 방법이 좀 달라.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정리. 이해돼? 틀렸지만 가치 없는 걸 안 써도 되고 맞췄지만 가치가 있는 문제는 다시 한번 풀고. 이해됐어? 그게 헷갈려? 그럼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돼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매번 수업 때마다 밤에 집에 가셔서 1시 전, 꼭 1시 전은 아니야. 1시 전이라는 게 잠자기 전이라는 기준이지. 선생님 1시 5분인데 지금 올려도 돼요 이러지 않아도 돼. 2시 올려도 되고 3시 올려도 되는데 나는 그때까지 공부하길 바라지 않아요. 아셨죠? 일찍 공부하고 일찍 자길 바래요. 1시 안 넘겼으면 좋겠어서 보통 1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잠자기 전이라는 기준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늘 추가 과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단어 자, 개념편 해봅시다. 오늘 진도는 거의 안 나가고 내가 소개하고 끝낼 거야. 소개하고. 야, 오늘 숙제는 뭐밖에 없겠어? 오답밖에 없어. 왜?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크리스마스면 또 여러분들도 그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또 이렇게 만나고 또, 또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죠? 또 데려가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또 먹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도 하나 먹고 보지 마. 하여튼 어우 좋겠다. 뭐 열심히 있어? 무슨? 오, 또 무슨 아니야? 무슨데?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아,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 마.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아, 선생님도 대학교 선생님 대학교 1학년. 3월이면 딱 계약했을 때잖아.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 와이프거든요. 대학교 4년? 군대 2년 다 기다려. 군대 2년을 기다려줬죠. 여자친구가. 근데 충분히 가치 있는 기다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왜 뭐가 보는 거야? 여자애들 가만히 있는 거야? 너 왜? 이게 보는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해? 이 정도면. 공부합시다. 자, 다음 단원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단원이 항등식 그리고 나머지 정리가 있는 파트인데 항등식은 꽤나 할만해요. 항등식을 애들이 잘 못하진 않아. 항등식은 너무 쉬워. 할만해. 그리고 문제가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이렇게 꼬이거나 막 그러지 않는 파트야. 그런데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가셔도 다 어렵게 나와. 용산든 중경이든 뭐 성심이든 보성여고든 신광여고든 오산고든 다 까다롭게 나와. 세원은 당연히 말할 거 없고요. 나머지 정리가.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힘든 파트라서 아마 다음 주에 세 번 우리가 수업이니까 그때 아마 계속 까다롭고 1월 1일이 또 토요일 날입니다. 그렇죠. 항상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은 똑같은 요일이니까. 1월 1일은 휴강이에요. 어쨌건 다음 주 두 번 수업 동안 아마 내내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파트인 만큼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잠깐 소개를 하는 거냐면, 한 번쯤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해하기 조금 더 나을 거라서. 아쉽죠? 끝! 시험 봐야죠.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내는 거야? 시험 불러. 어려워요? 어우, 발로도 풀어요. 해봐, 해봐. 발가락에 펜 꽂아서 한번 풀어봐. 한 5분 정도 더 걸리고 손으로 푸는 거구나. 그 정도야. 이게 진짜 열 문제인데 아마 한 5분이면 풀 거예요. 시작. 특별한 날이니까 선생님이 산타클로스를 하나 넣었어요.